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김기현 여당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라도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TV 토론하자고 주장하니 지금은 꽁꽁 먹을 소식입니다. 경제 얘기를, 민생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만나서 사진 찍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남보다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민생 살리기, 경제의 회복을 위한 추경론이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들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도 추경과 관련해서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출 얘기, 밤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 나야 합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사이의 대화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다만 실제 어떤 정도의 진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그 어떤 국면 전환 혹은 시선 회피를 위한 형태의 립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실질 내용을 갖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